계시고. 저 누나만 약간 못해요. 아, 저분만. 네, 저 누나만. 아니, 저 이따가 저 파이널 가면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저분이 조금 떨어지는군요. 저 시킬까봐. 아, 예. 예, 누나도 또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칠남매를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네. 그 자체로 정말 그 추석 특집. 재밌죠? 명절 특집. 예, 네, 정말. 딱 되겠네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주 또 좋은 소재 제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첫 번째 힌트만 듣고 배치수 씨가 답을 맞히면 여기서 3라운드가 끝납니다. 힌트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곳은 무엇일까? 춘향전의 모태설화 중 하나, 이곳 여자 설화. 자, 5초 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힌트에선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김진아 씨에게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6대6 동점이 될지 문제 드립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기구의 기본 원칙으로 미국은 얼마 전 글로벌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이 기구에 참여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에 대한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구인데 무엇일까? 답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답입니다. 네. 오늘 대결 팽팽합니다. 다시 6대6 동점이 됐는데요. 자, 이제 김진아 씨가 첫 번째 힌트만 듣고 답을 맞힐지 힌트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일본 명절 히나 마쓰리의 시기는 귀신을 쫓는 의미의 이것과 관련됨. 답은 인형입니다. 인형? 예. 아닙니다. 자, 그래요. 역시 뭐 두 분 다 7단계 첫 번째 힌트만 듣고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배칠수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2단계 힌트까지 드립니다. 춘향전의 모태 설화 중 하나, 이곳 여자 설화. 신동엽 시인의 시 진달래 산천은 이곳을 배경으로 함. 아, 정답. 네. 지리산. 지리산.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수 씨가 7대6으로 김진아 씨를 누르고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지리산 어떻게 알았습니까? 두 번째 힌트에서. 아, 그 작품을 아세요? 예, 우연찮게.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천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거 참, 예. 김진아 씨 답은 모르시겠죠, 아직? 예. 예, 답은 복숭아입니다. 아. 예.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록 영웅은 못됐지만 부모님 여행은 제가 올해 한으로 취직해서 돈 벌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상금 100% 획득. 휘주영의 영예. 숨막히는 도전. 기회는 세 번. 최소 2천만 원을 넘겨라. 최대 상금 6천만 원의 도전. 칠남매의 막내 칠수가 왔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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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천의 목소리. 아, 내 거를 계속 해야지. 계속 해야지. 많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퀴즈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다. 방송인 배칠수. 이제 당당한 막내 칠수의 퀴즈 영웅 도전이 시작됩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총 9문제 중에 3문제를 선택해서 풀고요. 문제를 맞힌 상금의 합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도전자가 가져갑니다. 첫 번째 제시어부터 골라주시죠. 종교 하겠습니다. 종교 500만 원 문제로 최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성서, 이슬람교 A, 힌두교 B, 각 종교의 경전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 코란, 베다, 탈무드. 에이는 코란, 비는 베다. 에이는 코란, 비는 베다. 정답입니다. 네, 자 500만 원 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방송인 배칠수 씨, 전부 7남매가 다 이 성대모사 쪽에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 아, 누님께서는 그럼 어떤 쪽에? 혹시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예. 간단하게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걸로? 일령 언니. 어, 좋습니다. 예. 자, 과연 동생에 의해서 누님의 실력은 어떨지? 네. 아이고 이놈아, 아이 그 무엇이냐 그, 아 배고파 죽겠다 언니. 얻는 영혼 끝내고 맛있는 거 사주라. 아,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했어야 됐죠. 예. 아, 그래요. 아마 저 나 혼자라도 충분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오늘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와서 이제 영웅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남은 두 문제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다음 제시어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전쟁. 전쟁. 천만 원 문제 드립니다. 8년여에 걸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전쟁은 이 과일에서 비롯됐다. 유럽연합이 이 과일의 수입량을 정해놓은 뒤 과거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미 지역의 과일을 우선 수입하는 특혜를 주자 미국 기업은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미국은 목욕용품, 커피 메이커 등 유럽연합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2001년 합의 끝에 이 과일 분쟁은 막을 내렸다. 이 과일 분쟁은 무엇일까? 정답은 포도입니다. 포도 아닙니다. 답은 바나나입니다. 예. 자, 이제 한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퀴즈 대한민국이 그래도 재미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뭐 떨기도 많이 떨었고, 근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은 일반인 출연자분들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사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는 카메라 앞에서 덜 떠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게 계기가 아니었나는 생각인데, 끝까지 한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그 학창 시절에 제가 이런 모습을 비슷한 모습이라도 한 번쯤 보여줬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와서야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서